안녕하세요. 자, 먼저 프린트물 먼저 보실까요? 자, 먼저 협회, 이제 1번부터 이제 협회가 쭉 나와 있습니다. 협회도 한 개 정도가 나오니까 한 4번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1번 보실까요? 정관 그랬습니다. 먼저 이제 정관 작성할 때 몇 명, 그리고 그 정관 작성에서 동의받을 때 몇 명, 이 숫자가 아주 중요하니까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들을 맞춰서 이제 협회는 바로 이제 마지막에 등기해서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 보실까요? 정관은 그렇습니다. 정관은 이미 넘어왔고요. 정관은 얼마 정도 모여서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나. 요게 이제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먼저 정관은 회원 3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건 아니죠. 자, 먼저 정관 작성했을 때, 그러니까 정관 작성할 때가 300명 이상이고요. 자, 동의는 더블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600입니다. 600명. 그러니까 우리 300이 맞으려면 앞에가 있어야 됩니다. 300명 이상이, 그리고 정관을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정관 작성했고요. 그리고 동의받을 때는 더블로 늘어났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창립총회. 거기 가게 되면 600. 그리고 자, 서울에서는 1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나 도에서는 거기는 20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 이미 300명을 넘어왔으니까요. 요 첫 번째는 X 전시해야 됩니다. 자, 동의받을 때는 W로 늘어났습니다. 그것만 좀 전시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운영위원회. 자, 운영위원회는 꽤나 숫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먼저 위원장을 포함을 해서, 자, 포함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20명이랑 19명. 자, 15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딱 19. 19명이었습니다. 자, 이런 숫자는 꼭 바꿔서, 뭐, 둔다. 그리고, 자, 숫자에서 19. 자, 거기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아직은 시험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좀 엉뚱한 것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협회에 대해서는 누가 개선명령, 그리고 시정명령, 개선명령, 시정명령 꼭 주셔야 됩니다. 뭐, 내용은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시정, 자, 임원 등을 해임해라. 문제가 있는 사람 좀 해임을 해라, 개선해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500만 원이야 과태료 얻어맞았습니다. 운명시 할 때 보셨을 겁니다. 세 번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금융감독 원장이 한번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니었습니다. 시정명령은 국장,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바로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금융감독 원장은 돈, 그래서 공제사업의 조사나 검사였습니다. 거기서만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여기도 영단 소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 아마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네 번째 운영 실적은, 자, 우리한테 이제 공조, 우리가 거의 대부분 다 거기다 공직할 바니까요. 운영 실적은 운영도 괜찮고 운영입니다. 자, 운영 실적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그리고 2월, 자, 2월 이내 일간신문이나 협회 등에다가, 협회보 등에 공시를 한다. 뭐 신문이니까 일간신문도 괜찮고 협회에서 발행한 신문이 있습니다. 협회보 등에다가 공시한다. 자, 2월이 아니라 3월이었습니다. 3월. 여기도 이제 아주 중요한 숫자니까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2월 말고 3월. 자, 처음에는 2월을 썼다가 너무 짧다고 하니까 좀 넓혀졌습니다. 여기는 3월로. 자, 2월이 아니라 3월로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3월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뭐, 등록 주소는 무조건 한 문제가 꼭, 그것도 꼭 절대죠. 그러면, 자, 우리 프린트는 것처럼 정량 하면서 이제 봤었던 거, 정량 결사소도 최근 거지. 그리고 육사도 좀 같이 써놓고 보시면 좀 편합니다. 얼마, 여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그냥 박스에서처럼 이제 몇 개냐, 아니면 또 기억이냐, 디귿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등록 주소를 하여야. 자, 우리 법에서도 이제 하여야. 시험 문제도 하여야 이렇게 보통 나옵니다. 뭐 절대적 이렇게는 잘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등록 주소를 하여야. 시군구청에서 반드시 등록 주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예 봐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등할 때 등이 보이네요. 이중으로 두 개 다 빼앗고 교도소도 보내고 이건 뭐 어떻게 꼼짝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사무소하고는 약간 달랐습니다. 이중으로 개설 등록을 했을 때 등록 주소 하여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자주 나옵니다. 소등 하여튼 소등은 약간 좀 헷갈립니다. 부계상 중개 사무사하고 임시 중개 시설물 그놈하고 꼭 헷갈립니다. 자, 첫 번째 당연히 들어가고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둘 이상의 중개 사무소를 둔 경우, 자, 위하고 좀 비슷하지만 위에는 등록을 두 개 둔 거고요. 일단 두 번째 여기는 사무소를 뭐 세종시에 하나 둘 두 개 정도 이렇게 둔 경우입니다. 뭐 지역을 달리하건 뭐하건 사무소를 두 개 둔 경우입니다. 뭐 하나 치울 수 있다. 근데 소등은 못 치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요거는 절대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그러니까 육사 2개 있습니다. 바로 옆집에, 정량 옆집에 바로 보면 육사 2개 있습니다. 여기 이제 3번에 보면 둘 이상의 사무소, 여섯 번째 보면 임시 중개 시설물이 거기 있습니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여기는 등록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자, 등록 취소 하여야 했을 때는 2번을 절대 고르지 말아야 됩니다.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전,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 된 경우, 여기가 이제 소등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3번도 바로 뭐 절대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란히 1번하고 3번이 바로 소등, 이렇게 봤던 겁니다. 여기는 절대죠. 맞습니다. 여기는 정말 절대적으로 등록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보니까요. 꼭 뒤에는 안 써준다고 했습니다. 써봐라 라고 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 등록 중에는 상호가 있습니다. 상호를 사용해서 사용하게 한 경우, 자, 상호를 써봐라 사용하게 한 경우, 여기 이제 양도되어옵니다. 여기 이제 양도되어. 자, 여기서 이제 요 네 번째는 정량할 때 두 번째입니다. 양도되어. 그 양도되어가 성명, 그리고 상호를 사용하게 했다. 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꼭 시험 문제도 형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뒤에는 양도되어. 자, 금방 알았는지 그런지 공은 안 써주고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상호를 사용하게 했다. 여기 이제 양도입니다. 양도. 자, 네 번째 여기도 절대죠. 뭐 성명하고 상호 이렇게 나눠놨지만 자격증은 성명만. 그리고 상호까지 나오면 등록증. 자, 그건 이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뭐 등록증, 자, 그리고 자격증 맨날 같이 다녔습니다. 뭐 형벌에서도 같이, 그리고 정량할 때도 같이.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절대적인 자격 취소에서도 똑같았으니까요. 여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절대적 여기는 들어갑니다. 5번 해보실까요? 최근 1년 이내에, 꼭 이제 최근 1년 이내, 아마 올해도 한 번 정도 또 더 내볼 만합니다. 자, 절대적 찾아봐라. 어려워했습니다. 자, 두 번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근데 제재가 가볍다는 과태료였습니다. 자, 정량에도 세 번 나오지만, 자, 거의 세 명, 업무 정지에서도 3, 그게 이제 세 번입니다. 자, 그러면 자, 족보가 이제 업무 정지일까요? 아니면 절대적인 등록 취소일까요? 과태료만 보면 압니다. 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때, 여기는 정량 아니죠. 여기는 아주 정말 유사품입니다. 정량 아니고 여기는 업무정지. 그리고 또다시 업무정지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업무정지만 갖고 세 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일곱 번째 보면 최근 3회 업무정지, 그렇게 업무정지만 세 번이라고 과태료 없다고. 그러니까 과태료 있는 것은 바로 업무정지였습니다. 이거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에 과태료만 나왔을 때는 이건 업무정지. 5번도 절대적인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독점. 요 독점은 절대적인 아예 안 들어갑니다. 육사에 보면 두 번. 그리고 거기 세 명. 업무정지 보면 한 번. 횟수만 좀 다릅니다. 자, 여섯 번째 쭉. 자, 중간에 문제 안 틀 거니까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제일 아래 보실까요? 최근 2년 이내에 몇 번? 두 번. 2년에 두 번. 그러면 육사에 가면 거기가 이제 겸임 독점, 거기가 이제 두 번입니다. 2년에 두 번. 여기는 바로 상대적인 등록 취소니까요. 절대적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지금 5번, 6번, 7번 요놈이 계속 애매할 겁니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볼까요? 횟수만 봐도 벌써 네 번. 그리고 과태료가 벌써 나왔습니다. 과태료. 그래서 정량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정량은 3번이었습니다.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그리고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했을 때,
그러면 과태료하고 업무정지 섞어서 몇 번입니까? 네 번. 여기가 이제 육사할 때 그 네 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있네요.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섞어서 몇 번? 네 번. 그리고 업무정지가 세 번 되면 벌써 안 됩니다. 업무정지 뭐 네 번 나올 수도 없고 그입니다. 업무정지 두 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과태료 두 번이나 아예 그냥 과태료 업무정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과태료만 네 번. 자, 그러면 여기는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상습법. 여기는 등록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2박 3일 싹싹 빌어도 안 봐줘. 그러면 등록 취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포상금. 딱 한 개 질문 정도밖에 안 나왔지만 여기는 올해는 아마 포상금 계산해봐라.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당연히 예상됩니다. 작년도에는 간단한 질문 나왔으니까요. 그 질문 간단하게 나오면 항상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볼까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명 이상이 공동. 하나의 사건이면 갑이 바로 무등록. 그리고 두 명이 공동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럼 한 건에 얼마니까 같이 왔으니까 어떻게 줄까요? 요 갑자기 이제 나중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공동으로 신고했을 때는 최초로, 공동으로 같이 왔는데 최초가 어떻게 했을까요? 입니다. 최초로 신고한 자한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혀 안 맞죠. 최초는 접수, 접수였습니다. 꼭 두 개 나란히 시험 문제 지문에 제일 많이 낸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공동으로 신고했을 때는 균등. 균등이었습니다. 똑같이 쪼개주겠다. 그러면 AB면, 그죠? A, 갑으로 있으니까 25만원, 25만원. 이렇게 이제 계산도 해봤습니다. 여섯 번째도 너무 엉뚱한 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일곱 번째가 이제 행정처분, 승계. 그리고, 자, 7번, 8번부터 이제 9번까지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10번까지 꼭 시험 문제 올해는 나올 거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첫 번째, 이제 일곱 번째 볼까요? 업무정지나 과태료. 그리고 승계한다. 자, 승계는 얻어맞았으니까, 승계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자, 업무정지나 과태료는, 그리고 폐업일. 자, 그러면 무슨 날짜가 있을까요? 하다 1년은 맞는 것 같습니다. 3년도 나오지만 폐업일부터 1년간, 폐업일부터 1년이라고 했습니다. 폐업일로부터 1년간 승계한다. 폐업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 처분일. 여기가 항상 이렇게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행정처분 승계 등에서는 가장 1순위. 그러니까 여기는 처분일. 얻어맞고 폐업을 해도 그 후에 이제 폐업을 할 겁니다. 폐업을 한 날짜 안 따져, 그입니다. 언제부터요?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승계시킨다. 네, 정말 7번 같은 여러 문제가 아주 엄청 짜증납니다.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주 출 때는 문장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 문장은 꼼꼼하게 한번 점검을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한번 제가 한번 출려서 한번 또 드릴 겁니다. 일곱 번째가 이제 폐업일. 자, 여기가 이제 있습니다. 얻어 터지면 터진 날로부터 1년. 우리 뭐 계산도 한번 해봤구만 그입니다. 1월에 그러면 거기서부터 1년. 3월에 그러면 거기서부터 1년. 자, 이런 식으로 후에 폐업을 해도 폐업을 한 날짜로부터는 절대 안 따집니다. 자, 여기 일곱 번째는 처분이 그래야 맞습니다. 공원 정년시에 됩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이건 이제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 1년이 맞으려면 앞에 뭐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번지수를 못 찾아가면, 항상 칠판에 메모해봤는데 여기는 번지수 못 찾아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출전들을 엄청 좋아합니다. 아주 헷갈려 죽겠지 하면서 약올립니다. 여덟 번째 볼까요? 폐업기간이 그리고 1년을 초과했을 때는 행정처분. 여기서 이제 아무 소리 없으면 등록 취소라고 있습니다. 등록 취소가 1년밖에 안 가냐기입니다. 그래서 1년을 초과하면 행정 처분을 할 수 없다. 아니죠. 몇 년입니까? 3년. 여기 3년이었습니다. 3년. 요거는 3년이었습니다. 그 3년은 등록 취소. 등록 취소할 수 없다. 그리고 요 1년이 맞으려면 앞쪽에 이제 폐업 전에 처분이 업무 정지였을 때, 업무 정지였을 때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그죠? 1년 초과하면 행정처분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이제 여덟 번째, 여기도 X입니다. 그리고 자, 아홉 번째, 열 번째가 이제 금방 문장. 요 금방 문장을 응용한 겁니다. 지금 9번은, 자, 9번은 임시원 문제 한번 응용해서 비슷하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자, 10번은 이제 한번 응용해 봤습니다. 자, 먼저 아홉 번째가 이제 위하고 비슷합니다. 자, 먼저 이중 등록을 하면은 제재가 뭘까요? 여기는 제재를 먼저 써놓지 않게 되면 절대 안 보입니다. 나 먼저 이중 등록을 했던 개업 공인주사가 그러면 뭐 당하겠네요? 잽싸게 도망가자, 폐업이나 하자. 그리고 그 폐업 기간이 2년이 이미 경과됐다는 겁니다. 경과했으면.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앞에를 좀 맞춰보셔야 됩니다. 야, 이중 등록이 제기가 뭐여? 게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 할 수 있다 아니면 얼마 지나면 할 수 없다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장만 갖고 이제 한번 따져보시면 출제도 비슷하게 있는데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년 지났으면 어문정지 하겠냐고 얘기입니다. 자, 2년 지났으면 업무정지 할 수 없습니다. 폐업기간이. 1년 지나면 하지 못하니까. 근데, 자, 앞에를 보니까 이중 등록입니다. 제재가 업무정지냐고 얘기합니다. 소등. 아까 소등이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중 소속으로 나왔을 겁니다. 자, 이중 등록한. 그리고, 자, 제재가 이제 등록 취소입니다. 그러면 등록 취소는 폐업기간이 2년 경과했으면 무슨 처분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등록 취소입니다. 3년 아직 안 갔으니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안 갔으니까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리고 등록 취소했을 때는 3년을 다시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2년 빼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얼마만? 1년. 1년만 가면 된다. 주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홉 번째는 이제 여기는 2년밖에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등록 취소 할 수 있다고 해야 이제 맞는 설명.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홉 번째 전혀 맞지 않고요. 그럼 이제 열 번째, 뭐 열 번째 여기도 이제 맞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래계약서 작성 제재가 뭘까요? 여기도 이제 제재를 거인 세 명 하면서 이제 봤었던 거. 저 끝에 가면 확인 거래서 나올 겁니다. 확인 거래.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았을 때 제재는 업무 정지. 자, 그러면 개업 공인주사의 폐업 기간이 3년이 경과돼요. 3년이 경과되어야 업무 정지는 몇 년만 경과되면 처분할 수 없냐고 그입니다. 3년 경과되어야 할 수가 없다. 3년 아니죠. 몇 년? 1년. 그렇죠. 1년입니다. 1년. 자, 요게 이제 상당히 좀 생각보다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먼저 행정 처분. 처분이 있었을 때 업무 정지와 과태료는 1년 동안. 근데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입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따라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중간에 폐업에도 소용없다 게입니다. 그리고 처분을 하겠다. 처분 안 했던 거기입니다.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 처분 하겠다. 근데 등록 취소는 3년 지나면 못 하고요. 업무 정지는 1년 지나면 못 하고. 그러니까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었을 때는 발생일. 발생일로부터는 3년. 아직 발생 얘기는 전혀 안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도 분명히 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한번 더 한번 해볼 거니까는. 자, 그런 것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5월, 6월에 다시 돌 때도 한번 OX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또 볼 겁니다. 거기서는 한번 이상 문제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오늘 진도가 이제 220페이지에 부동산 거래신고 꽤나 많이 나옵니다. 한 4개에서 5개. 작년에 한 4개 나올 줄 알았더니 한 5개 정도까지 나왔으니까요. 올해도 한 최소한 4개에서 5개.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만 이제 2개. 최소한 2개 정도는 나올 거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하나. 그것도 이제 공법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도 이제 하나 정도는 매년 항상 무조건 하나 정도 나옵니다. 먼저 221페이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뭐 제도 도입 뭐 도입 갖고는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아예 않을 정도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거래를 신고합시다. 그 소리가 이제 매매가 투기를 많이 발생시키니까요. 투기나 탈세 때문에 투기나 탈세 때문에 그걸 좀 막읍시다. 라고 해서 이제 매매는 시공구청에 신고합시다. 자, 전세 아닙니다. 그리고 지상권 아닙니다. 그입니다. 여기는 매매만 그리고 교환도 안 들어갑니다. 매매만 신고합시다.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매매가 이제 제일 돈이 되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재정 여러 가지 좀 재정 과정을 거쳤지만 이 재정 과정은 시험 문제 가면 정말 아예 안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년도 좀 넘어갔는데 2005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들어왔는데 자 중간에 이제 법도 좀 나눠지고요. 공인중개사 법하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하고 이렇게 아예 나눠졌습니다. 뭐 그런 과정은 전혀 안 중요하니까요. 여기는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그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222페이지가 이제 법률을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뭐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 제도 뭐 정말 최근에 들어왔지만 그 포상금도 간단하게 여기 포상금은 간단하게 봐도 괜찮습니다. 남자 223페이지에서 이제 먼저 재정 목적 여기는 그냥 뭐 재정 목적은 간단하게 봐도 괜찮고요. 그리고 용어에서 특히 이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서도 또 나올 겁니다. 최근에 또 여기를 자꾸 냅니다. 4번
자, 외국인은 누구냐. 자, 위에 이제, 뭐, 부동산 등, 자, 그런 것들은 아주 간단하니까요. 뭐, 그런 용어는 시험 문제에 나오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4번, 요 4번은 자꾸 시험 문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인은 누구다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입니다. 외국인은 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말고 뒤쪽에 이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이제 따로 있습니다. 같은 법이라도 따로 적용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억 번호까요. 대한민국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를 하고 있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 뭐 개인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국적이 자, 없으니까 이런 건 당연히 외국인 그리고 자, 님 분들 이제 회사 외국 법령에 따라서 이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야, 이런 건 너무 당연해서 기업번 니은번 물어볼 건 아니고 이제 디귿번 여기서부터 이제 미운번까지 요거 자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외국인이냐 그입니다. 자, 먼저 사원이나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자, 여기는 2분의 1 이상이니까 이제 50명 그리고 50명 딱 들어갔을 때도 과반수 아니니까요. 여기도 법인이나 단체 사원이나 그리고 구성원이 외국인들이 꽤나 많습니다. 반반 요 정도 되면 외국인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사원 이제 사원들 말고 이제 임원들입니다. 자, 임원이나 그리고 사원이나 이사 등 그 임원의 얼마가 2분의 1 자, 아래쪽은 디귿번호는 그냥 간단한 사원들이고요. 여기는 임원들 자, 결정권이 있는 임원이 2분의 1 이상이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개라도 들어갔을 때는 외국인이다 라고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민번을 볼까요? 민번은 이제 자본금, 돈입니다. 자, 법인이나 단체가 뭐 자본금의 얼마? 2분의 1. 자, 첫 번째는 사원. 밑줄 한번 해놓으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임원. 그리고 자, 세 번째 민번은 자본금. 그것만 이제 보기 편하게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로 따졌을 때 2분의 1. 그리고 이제 의결권이 있습니다. 결정권. 결정권의 얼마?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갖고 있으면 다 누구라고요? 외국인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의외로 이제 시험 문제를 이쪽을 좀 내고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반수 그러면 안 X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이제 뒤쪽에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부동산 거래신고가 내용이 꽤나 많습니다. 자, 그걸 이제 풀어서 225페이지 이제 여기는 바로 이제 제목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험 문제 바로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번호 볼까요? 자, 거래 당사자. 좀 더 이제 우리 개업 공인주사도 나오겠지만 여기는 거래 당사자가 자, 여기는 부동산을 통하지 않았을 때 그냥 매도물수인이 알아서 부동산 안 오고 이제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도 그리고 거래 계약의 체결. 여기는 거래 계약 체결 위에다가 잔금 X 한번 해볼까요? 잔금 아닙니다. 잔금 지급할 때가 아니라 거래 계약 체결을 우리 계약합시다. 10% 받을 때입니다. 계약합시다. 거기서부터 60일 계산합니다. 이걸 잘 모르고 잔금 다 치러놓고 60일 그러면 이미 늦었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 이제 벌써 500만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으니까는 언제라고요? 계약 체결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중도금 안 치른데, 잔금 안 치른데, 그러면 거기서 없어졌다고, 계약이 없어졌다고 해제 등의 신고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에 계약합시다. 10% 받자마자 바로 거래 신고. 거기서부터 먼저 하시라는 겁니다. 중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 없어지면 해제 등의 신고. 그러니까 해제 등의 신고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0일. 자, 60일도 한번 밑줄을 놓으시고요. 이것도 이제 30일이었다가 60일. 그리고 이 내에. 자,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요. 여기는 부동산 등의 소재지입니다. 여기다 이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맞지 않습니다. 사무소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무소가 세종시에 있습니다. 물건이 대전에 있습니다. 그럼 어디다가요? 부동산 등의 소재지니까 여기는 대전. 자, 물건 소재지입니다. 물건. 자, 부동산이지, 주소지, 그리고 중개사무소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등 다시 한번 또 내볼 수 있을 거니까 신고 관청도 모르냐. 라고 해서 문제가 됩니다. 또 60일 딱 맞춰갖고 6시 다 돼갖고 갔더니 신고를 못해. 다음날에도 500만원이냐 과태료도 맞습니다. 계약서 회수해서 다시 써야 됩니다. 그것도 그대로 신고하시면 정말 500만원이냐 과태료도 맞습니다. 그리고 다만 작년부터 새로 들어왔습니다. 뭐 시험 문제 안 틀리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그냥 국가 등 해도 괜찮습니다. 국가 등이었을 땐 누가 신고한다고요? 걔 또 일반인 또는 개인 그러면 안 됩니다. 제일 아랫줄에 국가 등
요 국가 등에다 꼭 한번 밑으로 한번 해놓으시고요. 여기는 개인. 개인은 아닙니다. 아예 개인을 못 믿겠다고 해서 국가가 신고를 해야 된다. 야, 누구요? 국가가 신고했습니다. 좀 독특하니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개인은 아예 신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한번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누가, 언제, 그리고 어디 가서 신고를 했었나 한번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중개거래. 자, 중개거래 문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매수인이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누구? 여기다 이제 매도 매수인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아예 신고하는 사람이 아예 달라집니다. 자, 먼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계약서도 매매계약서, 전세나 지상권 아예 안 들어갑니다. 작성 교부했을 때 누구라고요? 개업. 자, 먼저 첫 번째, 저 두 번째 끝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당연한 소리인데 여기다 이제 당사자. 그러면 X. 자, 그런 정도는 너무 쉬워서 이제 안 얘기는 하겠지만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님번은 이제 공동중개했을 때 2명 이상, 그리고 3명 이상, 4명 이상, 좀 한 5명이라도 5명 모두가 다 서명 날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니은번 공동으로 중개했을 때 얘는 누구라고요? 공동으로. 공동. 여기는 단독. 아니면 대표자가. 그러면 아예 있습니다. 공동님은 다 신고해라. 거기다가 서명 날인을 안 하신 분은 신고 안 한 걸로 해서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니은번 이렇게 공동. 자, 저 끝에 이제 공동 정도 한번 밑줄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 신고 대상물. 자, 신고 대상물 이미 시험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떠나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두 번째는 그 법률. 그 법률 바로 7개. 작년도에는 그냥 성이 좀 없었습니다. 다 맞을 수도 있다. 누구든지 그 예상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아닌 법도 좀 나올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먼저 신고 대상물 토지나 그리고 주택의 분양계약, 분양을 받는 계약, 그리고 상가나 상가도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거기가 이제 상가나 그리고 오피스텔 들어갑니다. 거기도 다 들어가고요. 그냥 주택만 그러면 X입니다. 여기는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지 분양권, 분양권도 모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 포함을 해서 부동산 바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매매면 신고를 해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첫 번째는 1번은 부동산의 매매계약.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1번은 현재 있는 그냥 건물이고요. 두 번째는 공급을 받는데요. 아직은 없지만 무슨 사업을 하나 봅니다. 공급을 받는 계약. 그리고 옆에 이제 227페이지 딱 3개입니다. 세 번째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바로 지위. 지위이면 아직은 건물 자체도 아예 없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입주권이나 분양권. 그러니까 첫 번째 1번은 아예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고요. 두 번째는 땅이나 건물을 공급받는 계약. 공급받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철거 들어가고 아예 없어지고 새로운 걸 받는 것을 받는 지위의 매매 계약.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놨으니까요. 약간 내용이 좀 다릅니다. 하여튼 요 세 개는 모두 다 신고해라. 주셔야 됩니다. 1번은 이제 토지하고 건물, 이런 것들은 매매를 했을 때에는 여기는 신고를 하십시오. 지금 현재 있는 건물계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7개 법률, 다음 시험 문제가 이제 여기서는 신고 대상이 법률 해서 이제 작년도에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정리를 시켜드립니다. 우리가 배우는 법은 3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안 배우는 법. 안 배우는 법은 법은 좀 아니니까 나머지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급. 자, 공급이 좀 이상하게 좀 떨어졌는데 자, 부동산에 대한 공급을 받는 땅이나 건물을 받는 계약도 뭐해라? 신고해라. 자, 신고해라 그럽니다. 이게 아예 없었다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준실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을 볼까요? 1번의 주택법. 자, 주택법도 고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뭐 신고 대상이나 그 관련 조항 이런 것들은 아예 신경 쓰지 마시고요. 법률. 법률이 바로 주택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계약 체결했다. 그럼 너 조만간에 받잖아. 그러면 신고를 좀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서 쓰면은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택법. 다음 두 번째 택지. 택지를 개발합니다. 그러면 택지를 정말 건설해서 공급을 받을 거니까요. 너 땅 받잖아. 땅도 부동산이니까 신고해라 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 그러니까 법률이 맞는지를 보면 되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 얘가 이제 건축물 중에서도 상가하고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볼까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거기 건축물은 주택 아니다 합니다. 상가하고 오피스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네 번째 공공주택 특별법. 뭐 여기도 당연히 주택 이런 게 나오니까요. 공공주택 특별법.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배우는 법이네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란히 도시개발법 환지사업. 환지사업이니까 당연히 땅 받잖아. 아주 도시적이 될 땅 받으니까 여기도 신고해라입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 받잖아. 따끈따끈 아파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여기도 이제 우리가 배우는 법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1번 주택법, 그리고 5번의 도시개발법, 여섯 번째 정비법. 요 놈도 우리가 배우는 법이니까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요 법이 약간 좀 생소하실 겁니다. 산업입지 및 그리고 개발. 여기도 뭐 산업입지니까 개발한다. 요런 문장을 봤을 때도 땅, 토지나 주택 같은 걸 받는다. 라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이제 공법에서 많이 돌아다닐 겁니다. 2번에 택지 개발 촉진법. 느낌 오니까 금방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세 번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4번하고 7번이 약간 독특합니다. 네 번째 공공주택 특별법.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아마 올해도 또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중에서 법률 한번 찾아보라고 신고 대상. 그거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건축법은 안 나온다는 거, 건축법. 그러니까 건축법은 하나씩 하나씩 짓는 거니까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뭐 보존 등기 할 거니까 여기는 신경 쓰지 않는다. 주의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가 이제 지위. 여기는 지위에다가 한번 밑줄 한번 읽을까요? 지위. 지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공급을 받기는 받는데 여기는 아예 철거시키고 새로운 걸 받습니다. 자, 분양권이나 입주권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업번지 바로 이제 위에서 보셨던 그 법률 모두 다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법 등 자,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냥 분양권, 입주권으로 받았을 때입니다. 여기도 신고해라. 그리고 이제 님보는 이제 보실까요? 님보는 약간 내용이 좀 다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법이 두 개입니다. 빈집. 여기 이제 가로주택이었다가 이쪽으로 빼버렸으니 빼서 다시 갔습니다. 빈집 및 그리고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근데 내용이 약간 다르다는 게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언제부터 신고를 해야 되냐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나란히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나 먼저 자 첫 번째 관리처분계.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관리처분괴. 근데 그 아래 보실까요? 자, 빈집. 자, 빈집 특례법에서는 무슨 법이 언제라고 씁니까? 여기는 사업시행. 사업시행인가. 그럼 출제원들 아주 신났습니다. 요걸 살짝 바꿔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는 거기는 사업시행인가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빈집 특례법. 여기다가는 관리처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바로, 그럼 시기가 잘못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사업시행 인가가 빠른지 아니면 또 관리처분 계획이 좀 빠른지 공법 배우니까 그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언제가 더 빠릅니까? 자, 조합 설립하고 나서 그죠? 사업을 시행할 사람, 그 사람을 선정하죠. 뭐 삼성이 할 건지 한화가 할 건지 이런 쪽에서 이제 사업시행 인가를 봤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후에, 인가 후에 이제 바로 철거 바로 앞에서 이제 관리처분 괴. 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습니다. 요 관리처분이 바로 떼서 주는 거.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거. 여기 바로 이제 관리처분 계획. 자, 거기에 바로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 그걸 떼갖고 준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가 한참 후입니다. 바로 철거 바로 앞입니다. 그러니까 이주하고 바로 철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한참 늦고요. 사업시행 인가가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였습니다. 그리고 빈집. 빈집 특례법에서는 거기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가 아닙니다. 여기는 언제라고요? 사업시행 인가. 거기는 사업시행 인가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집이 좀 비어서 빠른가 생각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집. 거기 훨씬 빠릅니다. 사업시행 인가 다음에 그 후에 관리처분. 나고 나서 이제 2주 하고 나서 철거, 건물 때려 붙습니다. 그 정도니까 관리처분 계획인가 한참 후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는 한참 후고, 그리고 빈집은 좀 빠르고, 집이 좀, 여기는 비었으니까 좀 빠르게 시행하나 보구나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바꿔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시행인가, 그때 신고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빈집 중에 특례법은요, 거기는 관리처분도 인가가 아닙니다. 뭐라고, 거기는 또 사업시행,
사업시행 인가입니다. 사업시행을 할 사람 바로 인가 받았을 때 거기서부터 신고를 바로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한번 봐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세 번째 언제 그리고 어디 가서 신고를 해야 되나 뒤로 한번 넘겨봅시다. 요건 이제 아까 봤던 겁니다. 자, 먼저 여기 첫 번째가 이제 거래계약 체결을 저 첫 번째 끝에 보시면 거래계약 체결을 여기 정말 잔금 아니고요. 자, 먼저 계약합시다. 10%만 받았을 때 거기서부터 바로 신고를 모두 해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신고 관청. 중개사무소 X. 자, 임시소문제 내봤고요. 주소지도 X. 그럼 어디라고요? 부동산. 부동산이 어디가 있느냐입니다. 자, 세종시에 있으면 어차피 뭐 여긴 똑같겠지만 중개사무소는 부동산 소유지가 같겠지만 세종시가 아니면 어떡할 거입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는 세종시. 자, 물건은 저기 대전. 아니면 저 물건은 서울. 자, 그러면 물건 있는 쪽에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부동산. 부동산 등의 바로 소재지. 자, 첫 번째 줄에 바로 신고 대상이 그 옆에 이제 부동산 등, 가로 앞에 이제 부동산 등, 중개사무소 X, 또 내볼 만합니다. 주소지는 더 X. 자, 신고 자체가 안 됩니다. 꼭 주의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신고필적. 자, 신고필적, 신고 마쳤다고 해서 신고필적. 우리 분사무소에서도 신고필증이 나왔습니다. 나 먼저 신고 내용 확인하고 그리고 신고인한테 신고필증을 언제 지체 없이 근데 예전에는 여기다가 즉시 그랬었습니다. 즉시를 조용히 좀 빼버리고 좀 시간 좀 달라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언제 지체 없이 자 그거 뭐 심하게 뭐 장난 안 하겠지만 여기는 즉시는 아닙니다. 언제 지체 없이 주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민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거민을 또 받아야 한다. 그러면 X 여기는 시군구에서 거민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뭐 시군구에서 거민 받는 건데 거민을 또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다.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민 받을 필요 없다. 거민을 받아야 등기가 되니까 아닙니다. 거민 받은 걸로 뭐 한다? 의제된다. 의제된다는 소리가 안 받아도 된다고 씁니다. 받아야 한다. 그러면 X 꼭 주의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여기는 약간 다르고요. 자 그다음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받았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할까요 안 할 겁니다. 꼭 안 할 것 같습니다. 해요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님번호 바로 오셔도 되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한다 안 한다 한다. 거기다가 안 해도 된다. 그러고 있다가 60일 넘어가면 500만 원짜리 추가 선물 날아옵니다.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거 계속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 꼭 가. 그래서 이제 여기만큼은 다섯 번째만큼은 별표 여기는 꼭 두 개는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거기다 이제 3억 이상이었을 때 바로 7번 여기서 이제 바로 3억 이상이었을 때 또 신고해라. 요 여섯 번째 여기도 아주 또 중요해졌습니다. 뭐 그 놈은 당연히 나올 거다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자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인데요. 한번 1번부터 볼까요? 그냥 뭐 거래계약서에 매도모 있으신 누구냐 인적사항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당연히 들어갑니다. 매도모 있으신 누구 자 서식 보면 알겠지만 아예 전화번호까지 자세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인적사항 필요하고요. 누가 계약했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자 두 번째는 계약금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라고요? 계약 체결일 연월일입니다. 그리고 중도금이 아닙니다. 중도금 뭐라고요? 지급일.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보라고 씁니다. 지급일 날짜입니다. 그리고 잔금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 자, 시험 문제가 이제 계약금 이라고 합니다. 계약금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옆에다 이제 계약금 X. 계약금 말고 계약 체결한 날짜. 돈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돈 언제 줄래? 날짜지 잔금 중도금 그렇지 않습니다. 뭐 거리금액 아니니까 아니까 거기 10%나 30, 50% 그런 거는 관심 없어. 언제 줄 거야 그죠? 뭐 10% 죽었지 중도금 중간적으로 한 반토만 죽었지 그리고 잔금 나머지 죽었지 그게 관심이지 돈이 관심 있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계약금 X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부동산 등의 종류가 다양하죠. 상가니 아니면 건물이라도 아파트니 그리고 주택이라도 연립이니 빌라니 다세대 다가구 종류가 아주 이렇게 다양하니까요. 종류도 뭐한다? 신고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요거 뭐 같이 그냥 붙여놔도 좀 될 것 같은데 종류가 좀 독특하니까 여기는 자 범위가 너무 크니까 이제 뗀 것 같습니다. 같이 옆에다가 이제 붙여놓으면 잘 안 어울린다. 그래서 이제 뗀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부동산 등의 소재지 당연하겠죠. 지목, 지번이라든지 지목이나 면적
자, 이런 것도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실제, 무슨 가격? 실제 거래 가격. 여기다 이전 그러면 안 됩니다. 다 끝났으니까 여기는 실제 거래 가격 주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계약의 조건이나 그리고 기한이 있으면, 이놈 조건은 정말 어디 가든지 다 있습니다. 건민용 계약서 여섯 개밖에 없는데 당모가지 계좌거래 할 때 조화한다 할 때도 조가 있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도 조교 할 때도 있었습니다. 거래 계약서.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도 조건도 나옵니다. 1차, 그러니까 1차 시험 문제도 조건은 무조건 나와 주셔야 됩니다. 알아야 돼.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조건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아마 매도 매수인들이 직접 알아서 하면은 여기는 쓸 필요가 없을 겁니다. 개업이 작성 교부했으면 우리 개업의 인적사항, 그리고 상호나 전화번호나 소재지, 이런 것들을 바로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두 개 나란히 나와봤는데요. 자, 228페이지 이제 신고사항, 그러니까 신고사항이라고 있는데, 그거 일곱 개만 딱 보시고 이제 나머지 그냥 신경 안 쓰시면 아주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조금 어렵습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권리 이전. 자, 이게 처음에 나왔습니다. 권리 이전. 권리 이전의 내용. 여기는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권리 이전은 어디 가면 있었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권리 이전. 부동산 거래, 여기는 부동산 거래 계약서, 거래 계약서. 거래 계약이 있어서 건물 조교가 인권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했을 때 이제 권리 이전의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래 계약서는 분명히 나옵니다. 아, 거래 계약서 이제, 자, 거래 계약서는 이제 거래가 정말 다양하니까요. 거래 계약서 기재 사항에는 어떤 거리가 넘어갔냐고. 자, 거기에 이제 거래 계약서 기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는 어떤 거리가 넘어가냐고. 요거 신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거리가 넘어가냐고. 이게 아예 의미가 없죠. 왜냐면 어떤 거리가 넘어가냐고. 이게 매매 하나는 거 안 돼. 매매라는 거 당연히 매매 하나밖에 신고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님이, 그리고 군수구청장님이 어떤 거리가 넘어가니, 그러면 시장님 바보 아니니까입니다. 여기는 매매 어차피 하나니까요. 물어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매매 하나는 거 아는데 먼 거리가 넘어가니 이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매매밖에 신고 안 하니까 물어볼 이유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거래 계약서 거래는 아주 여긴 다양하죠. 여기는 소유권 말고도, 소유권 말고도 이게 이제 전세인지, 전세인지, 월세 임대차인지, 그리고 그거 말고도 막 지상권인지, 지역권인지 아주 난리가 납니다. 지역권 등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멀고도 저당권도 있으니까요. 저당권 등 해서 여러 가지 권리가 있으니까,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요. 어떤 권리가 넘어가냐고. 우리 거래계약서는 당연히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매매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권리 전에 내용을 신고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에서도 자꾸 나오던데, 그 뭐 여기서 이제 공법상입니다. 공법상 이용자. 이건 이제 작년도 문제입니다. 공법상 이용제한이나, 자, 이용제한이나 거래 규제는, 여기도 이제 거래 규제는 금방 보셨는데, 거래 규제에 신고할 내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우리 시장님이 공법상 이용제한, 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거 관심 계십니까? 그리고 거래 규제에 이런 과연 그냥 관련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요거는 확인 설명에서 들어갈 내용. 여기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신고사항이 아예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얘는 거래계약서에도 아예 안 들어갑니다. 아주 그냥 단골 문제가 거래계약서. 여기도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에 보시면 건물 조교 인권거래계약 거기에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확인 설명만 나오지 뭐 부동산 거래신고에 나오거나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나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거래가 다 끝났는데 여기다가 거래 예정 금액을, 거래 예정 금액을 신고한다.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네 번째, 무슨 연월일 같은 거 많이 나오죠. 인도일시. 인도일시. 인도일시도 신고할 내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그러니까 이제 확인 설명에서 자꾸 지금 확인 설명이 있던 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게 이제 거래 계약서예요.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계약서에는 나오는데 부동산 거래시가 언제 줄 거야? 아니죠. 잔금. 잔금 넘어가면 그걸 끝나는 거지 물건은 언제 줄 거야? 그런 거 물어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에 먼저 확인 설명했으면 됐지. 그리고 취득 관련된 조세를 시장님 왜 물어보시겠어요? 뭐 세금은 지인애들이 제일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어볼 이유가 있다 없다? 물어볼 이유가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다른 거 지금 계속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신고사항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요건 정말 시험 문제로 아주 단골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신고할 때 신고할 내용들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요. 지금 계속 시험 문제에 계속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옆에 이제 229페이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섯 번째 자금 조달. 요 자금 조달하고 입주계 작년도 유일하게 요 놈만 바로 시험 문제 안 내봤대요. 여기는 별표 3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나온 문제만 시험 문제 이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작년에도 왜 안 나왔나 했을 정도였습니다. 자, 229페이지 딱 중간에 여섯 번째 바로 별표 3개가 먼저 자금 조달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 제출 그리고 한 장짜리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을 볼까요? 어디 지역계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지금 아주 꼼짝없이 그냥 투기죠. 조정지역 투기 과유지구 다 묶어갖고 그냥 우리는 손발 아주 손발 다 잘라놨습니다. 아주 그냥 우리 꼼짝 못하게 해놨습니다. 아, 첫 번째 그래도 이제 세종시는 많이 관심 있어 하니까요. 자꾸 여기는 많이 또 뜨거운 지역이 될 겁니다. 아주 괜찮아질 거예요. 여기입니다. 자, 첫 번째 투기 과열지구. 자, 투기 과열지구 한번 붙여놓으실까요? 자, 그럼 시험 문제가 투기 지역에 또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투기 지역은 완전 달라. 뭐라고요? 투기 과열. 투기 지역은 세법상의 지역입니다. 자,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조정적 그러지도 말고요. 여기는 투기 과열입니다. 투기 과열. 투기가 엄청 뜨거운 지구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다 묶여갖고 꼼짝을 못합니다. 막 서울하고. 먼저 투기 과열 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이고요. 그리고 실제 거래 가격이 여기는 아주 난리가 납니다. 공식 가격이 또 그렇게 속여놓을 겁니다. 아주 여기 아주 지뢰밭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실제 거래 가격, 실제 거래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요 제도가 원래 있었을 때는 6억이었습니다.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6억이었습니다. 그때 또 6억 초과였습니다. 또 지금 얼마라고요? 3억.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묶어서 그냥 신고하게 하려고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3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집은 다 걸려 계입니다. 그래서 얼마라고요? 3억 이상. 3억 이상이었습니다. 그거 좀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금액이 실제 거래된 가격인지 공시 가격인지 공시 가격 그러면 엄청 3억이면 한 6억대 한 5억대 가겠죠. 근데 아닙니다. 실제 거래된 가격 그리고 예전에는 6억이었습니다. 요건 이제 가장 많이 속을 겁니다. 3억. 3억이라는 거 알지 6억이라고 알면 너 그냥 또 얻어맞겄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3억 이상이었을 때 그리고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때 전국 그러면 안 됩니다. 투기가 좀 뜨거운 지역계입니다. 그리고 신고서를 제출할 때 야, 부동산 거래 신고 말고 따로 자금 조달 한 장짜리겠습니다. 언제 이사 들어갈래 입주계 그걸 작성해서 따로 내라는 겁니다. 뒤에 보실까요?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얘다 매도 매수인 또 그러면 안 되겠죠. 매수인 그죠? 매수인이 돈을 마련할 거고 매수인이 언제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계급도 필요 없습니다. 매수인만 단독으로 서명 날인해서 요 문장에서 정말 엄청나게 쉬운 문제 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지 서식으로 따로 있습니다.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신고관청에 뭐하라고요? 함께 제출해라. 그러니까 60일 만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 말고 요 계획서를 따로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에 금액이 얼마에 그리고 누가 서명 날인해서 언제 낼 거냐고 이런 것들 아주 여러 가지로 쉬운 문제가 될 거니까요. 당장 실무 갈 수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속으로 좀 배우면서 이제 확인해 보시고 여러 번 배워보시면 괜찮은데 바로 개업하시면 이거 잘못하면 이제 바로 그냥 500만 원 막 과태료 얻어맞고 난리가 납니다. 자, 보통 일 아니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실까요? 매수인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분리하여 분리가 안 된다 그러면 있습니다. 자, 지금 당장 계획 수립 못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따로 분리해서 낼 수가 있을 거니까 먼저 신고서만 먼저 내놓고요. 계획서는 나중에 낼게요. 라고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알아볼까요? 희망할 경우는 우리 매수인은 또 실무 갖고 안 돼요.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도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 끝에다가 없다. X라고 한번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있다. 자, 첫 번째도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2번도 당연히 시험 문제가 될 거고. 그러니까 여기만 갖고도 다음 중에서 옳은 거 찾아봐. 그러면 아주 여러 가지로 시험 문제 내볼 만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여긴 저 50을 꼭 주의해 놓으실까요? 자, 먼저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에서 우리 매수인 외의자가
자금 조달이나 이쪽 에서를 제출을 할 경우입니다. 매수인 외자면 우리가 될 수 있을 거기입니다. 그리고 그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려는 자, 그 우리 개업료계입니다. 그 사람한테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얼마이네요? 50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50일 안에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50일 넘었어 그러면 누가 가야 돼? 그입니다. 매수인 네가 가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아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50일 이내에 자금 조달, 입주계수를 제공하여야만, 그러니까 우리 개업한테는 50일 만에 주라는 겁니다. 거기 이제 제공하여야 하면, 거기다 한번 꼭 한번 끊어놓으실까요? 제공을 우리한테는 50일. 근데 딱 51일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합니다. 거긴 누구라고요? 매수인 보고 네가 가라. 시장님 배로 네가 가라. 합니다. 늦게 왔으니까 네가 가라. 우리 개업자한테 조금 약간 편리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으면 누구라고요? 매수인이. 괜히 또 여기다가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으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X. 야, 누구라고요? 매수인. 매수인입니다. 여기도 50일 옆에 아래쪽에 또 매수인. 거기도 꼭 밑으로 한번 박스 해놓으실까요? 자, 교통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금액 얼마래? 그리고 언제 신고를 또 해야 되는데 입니다. 분리가 된대 안 된대. 그리고 매수인은 언제 작성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해야 되냐고. 그리고 며칠 넘어가면 누가 가서 제출을 해야 되냐고. 아주 법에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이제 별로 의미 없고요. 신고 관청은 신고서가 제출된 때 신고필증 발급을 한다. 그래서 이제 신고, 여기서는 신고서만 들어와도 신고필증이 이제 발급이 되고요. 금방 보셨던 자금조달 입주계에서 그거는 안 들어와도 신고서는 바로 지체 없이 발급은 됩니다. 그 정도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신고 절차 조금만 더 보실까요? 내용 좀 많아서. 먼저 자, 신고 방법은 이제 직접 방문해서 신고. 그리고 인터넷. 거의 대부분 실무 가보시면 방문 아예 안 해요. 그입니다. 뭐하러 그냥 사무소에서 하시지.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사무소에서 얼마든지 전자문서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문으로만 그러면 안 될 거니까요. 옆에 전자문서. 전자문서로도 얼마든지 뭐한다? 가능하다. 방문 가는 거. 자,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전자문서. 자, 서식 자체가 인터넷으로 열립니다. 전자문서로 오게 됩니다. 자,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 첫 번째가 이제 거래 당사자가 신고할 때입니다.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인.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를 찾아오지 않고요. 그냥 벼룩시장 등으로 또는 지인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래. 그러면 누가 와야 되냐고. 매도 매수인 손잡고 같이 와. 고스란 합니다. 자, 먼저 신고를 하려는 자는 여기 거래 당사자. 자, 두 번째 앞쪽을 볼까요? 신고서에다가 어떻게요? 공동으로. 자, 여기도 자주 내줬습니다. 자, 서명을 단독으로 됩니까?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요? 공동. 자, 공동에다가 꼭 밑줄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낼 때만큼은 공동으로 제출한다. 그걸 또 시험 문제 여러 번 내봤었다는 겁니다. 자, 공동으로 서명 날인을 하고요. 그리고 가로는 뭐 자세히 볼 건 없습니다. 뭐 인터넷은 전자, 자, 공인인증서로 이제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중,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왔습니다. 네 번째 앞자죠. 여기서 이제 낼 때는 누가 내냐고 합니다. 공동으로 제출한다. 공동이 아니라 뭐라고요? 일방. 요건 정말 많이 했습니다. 서명 날인에서는 공동. 같이 서명 날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같이, 아니, 여기서는 낼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군구청에 갈 때만큼은 손잡고 가도, 낼 때만큼은 뭐하러 또 공동이냐고 합니다. 공동 그러면 나중에 발을 맞춰서 가야 되는 없어. 오른발, 왼발 맞춰가지고 안 가면 종이 다 찢어집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방. 바로 한 사람이 제출하지 여기는 공동으로 제출한다고 안 했다. 별 내용도 아닌데 시험 문제가 기출 문제가 두세 번은 또 나와봤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낸다. 그러니까 낼 때만큼은 가위바위보입니다. 도저히나 둘 다 쑥스러워 하시면 가위바위보 해갖고 진 사람 가든지 해야 될 겁니다. 일방이 바로 제출. 자,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이제 한 사람이 신고를 거부하면 자, 단독으로도 신고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어떤 경우도 공동으로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X입니다. 결국 나중에 한 사람 거부했을 때 여기요. 한 사람 안 되면 한 사람도 다 가지도 500만 원자 과태료 나란히 오도 맞습니다. 그래서 신고 안 한 사람은 500만 원자의 과태료 단세도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보실까요? 자, 님번의 연장인데요. 그러면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의외로 거의 소문도 안 내봤습니다. 자, 먼저 신고서에다가 그리고 어쩔 수 없으니까요. 단독으로 아까는 원래 공동인데 단독으로 뭐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고 그리고 신고를 거부한 사유가 도대체 뭐냐고 입니다. 여기는 사유서가 또 소식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A4 용지에다가 사유서
매도인 누구고 매수인 누구고 그리고 무슨 사연 때문에 혼자 왔다고 합니다. 왼수가 안 간대요 하고 하여튼 쓰든지 뭐 해서 사유서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거리 가서 뭐를 첨부하라고요? 4번. 거기에 이제 매도 매수인 안 오신 분 거기에 서명이 돼 있든지 도장에 날인이 돼 있든지 그래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원래는 거리 가서 사본이 아예 필요 없었습니다. 신고할 때 신고서만 적어서 내면 됐지. 자, 거리 가서 사본 냈었다 안 냈었다 안 냈었다 원본이고 사본이고 안 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는 한 사람 신고할 때, 한 사람 신고할 때만큼은 사유서 옆에 고리겨서 사본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한번 박스를 좀 잘라놓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거의 안 내봤으니까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설명은 해줘야 되니까, 입니다. 우리가 배웠으면 매도 매수인지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거니까 알려줘야죠, 오케이입니다. 신고관청에 제출을 하면 되고요. 이제 그 사유서 뭐 내용을 그냥 확인한다는 거, 그것만 점검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개업공인조사, 개업공인조사한테 찾아오면은 매도만 있으면 둘은 쏙 빼버리고요. 누구만 신고해라? 개업만. 그리고 서명 날인한 사람도 누구만, 개업만. 거기도 우회를 세부적으로 잘 안 내봤습니다. 여기는 개업공인주사가 거리가세를 작성 교부했을 때는 그러면 거리 당사자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로 개업공인주사. 거기 아니라는 그냥 여기서 결제서 써놓은 거고 법전에는 개업이 거래 신고를 해야지 당사자가 신고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이면 당연히 공동으로 다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법 보실까요? 누가 서명 날인한다? 매도 매수는 서명 날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누구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바로 서명 날인 돼서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민법이 저 끝에 나오네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서명 날인 당사자 X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회로 잘 안 냈었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인, 대리인도 신고가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매도 매수인 대신해서 병 데이터가 가서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서류는 엄청 복잡해져 주셔야 됩니다. 먼저 매수인, 매도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그리고 신고서에 제출돼 가능합니다.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꼭 갈 때는 가는 사람 그럼 대리인 쪽입니다.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보여주고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그걸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소식을 첨부를 안 하는 겁니다. 먼저 갑은 왜 매도 매수인은 안 왔냐. 그러니까 매도 매수인 거 둘 다 필요합니다. 매도인 것도 위임장, 매수인 것도 위임장 필요하고요. 갑은 해보시면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안 자, 자필 서명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한번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나번에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인감증명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감증명서였다가 바꿨대요. 주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 이제 거래 당사자는 뭐라고요? 신분증명서. 여기는 신분증명서 4번. 자, 꼭 한번 밑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데타. 자, 대리는 자기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매도 뭐 있으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라 복사. 복사를 해서 신분증명서 4번, 그러니까 매도인 건, 매수인 건, 주민등록증, 요걸 복사해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신분증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라 4번 주셔야 됩니다. 4번에 이제 신분증명서 4번도 한번 보여주셔야 됩니다. 인감증명서 X국, 그리고 신분증이라는 것도 X국입니다. 4번 복사해라, 입니다. 시군구청에 가면 다 복사하기 있으니까 복사 좀 하세요, 입니다. 신분증 두 개 딱 끄집어 내놓지 말고, 그럼 전부 세 개를 끄집어 내놓으면 아예 말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가 아주 한정치사한자 속으로는 저러고 있을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개업공인주사 바쁘다, 누구, 중개보증 갈 수 있다, 없다. 중개보증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냥 커피 타고 춥다고 문 닫아야 되니까 콧바람 쐬러 못 나간다고 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위임을 받은 누구라고요? 소소 공인중개사 제일 아래쪽에 소소 동그라미 주어놓으시고요. 중개보존 된다 안 된다? X 중개보존 보내봐라. 아주 뒤지게 손바닥 얻어맞고 사무소 다시 올 겁니다. 중개보존 X 한번 꼭 써놓으시고요. 중개보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자격증 없다고 아주 서럽게 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갔다가 내는 건데도 그걸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누구요? 소송만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31페이지 보실까요? 그리고 여기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신분증명서만 내면 되지. 여기에 위임장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매도 매수인 아니면 개업 공인중개사 신분증명서 4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거기도 꼭 맨마음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임장 S 그리고 신분증명서 4번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소속 공인중개사 신분증명서만 가지고 가면 된다.
라고 주셨습니다. 여기는 약간 언급한다. 주의해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 네 번째 볼까요? 이제 부동산 거래계 시스템에 의한 계약. 여기는 그냥 자, 거래 정보 시스템. 그걸로 신고하는 거니까 크게 뭐 어려운 부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신분 확인하고 신고불증 바로 줍니다. 바로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거의 뭐 내본 적은 없었고요. 여권도 외국인 같으면 여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명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 님번호 볼까요? 여기도 예전에 항상 즉시였는데 지금은 지체 없이, 시간 좀 달라 그런 것 같습니다. 조용히 즉시해서 지체 없이로 다 바꿔놨습니다. 옛날에 무조건 그냥 즉시였습니다. 바로 주겠다고. 여기도 뭐 지체 없이는 2, 3일이지만 바로 주는 거지 여기도 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정말 요 신고필증을 등기소에 내야 거기 바로 등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없으면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쉬는 시간에 한번 자 뒤에 한번 그 서식 한번 자 서식의 글자가 너무 적어갖고 그다음에 자 233페이지에 7번이나 8번이나 이런 건 좀 괜찮은데 너무 그냥 적어갖고 잘 안 보이니까 좀 이따가 한번 쭉 보시고 한번 돋보기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좀 적어갖고 잘 안 보이니까 한번 요걸 한번 보시고 눈이 정말 아주 좋지 않는 이상은 정말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안경 안 쓰는데 그냥 깨알 같아갖고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8번 저런 거는 꼭 시험 문제감으로 자주 나오니까요. 거기 소식에서 하나가 꼭 지금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꼭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귀찮다고 이거 안 볼 거야 그러면 한 문제가 나오니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